오늘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세분 선서 거부한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세명 멘트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취지가 뭐 사전에 모의라도 한 겁니까? 지금 증인 세 분은 공직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일반인이 재판받으러 법정에 온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온게 아니라 공직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여기 온거 아닙니까? 이 자리 최혜병 유족들이 보고 있고 군대를 보낸 부모와 가족들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엄마가 최혜병을 우리 아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아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거기를 그 경류 속에 보냈냐고 울부짖습니다. 군대를 보낸 가족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정말 나아질까? 근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었던 일을 갖고 자기가 뭐? 유죄 판결 그것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고요? 여기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겁니까?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입니까? 박정훈 대령 보십시오. 본인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누가 진실을 얘기할 각오가 돼 있는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박정원 대령은 집단항명 수혜로 구속까지 당할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지금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최혜병의 형제 앞에 밝히겠다고 저렇게 앉아 있는데 세 명이.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지금 그게 고위직까지 올라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최혜병 죽음의 원인이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사외압의 원인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뭘 물을 줄 알고 선서 거부합니까? 그러면서 뭘 증언을 하겠다고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